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7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곳은 닥터 게로의 연구실. 닥터 게로는 인조인간 17호에게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진정한 헤드샷. 떨어진 머리까지 밟아 확실히 마무리하는 17호. 하지만 그 바로 밑에 지하에선 닥터 게로의 컴퓨터가 최강의 인조인간을 만들기 위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곳은 평화로운 도시. 미래트랭크스가 첫 극장판 등장합니다. 산에 바뀌어 살던 지치에 쇼핑 진입신 감당해주고 있는 손오공과 수노반. 평화롭던 도시에 갑자기 의문의 폭발 발생. 뭐냐? 크리링 형제 발견. 폭발 속에서는 닥터 게로의 컴퓨터가 만든 인조인간들이 나타납니다. 딱히 뭘 파괴시키진 않는데 존재 자체만으로 민폐지. 쇼핑몰까지 들어온 인조인간들. 굳이 엘리베이터 문을 파괴하고 천장 뚫고 이동합니다. 인공지능은 없는 모양. 이들의 목적은 역시 닥터 게로의 원한이 깃들어 있는 손오공이었습니다. 손오공을 공격하는 인조인간들. 다행히 사상자 없이 무사히 시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자기가 타겟인 걸 눈치채고 장소를 옮기는 손오공. 기가 느껴지지 않는 걸 보고 닥터 게로의 인조인간인 걸 눈치챈 손오공. 역시 손오공은 드래곤볼 Z 때는 멍청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 없는 인조인간들. 바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역시 기본적으로 강한 인조인간들은 손오공을 간단히 제압합니다. 도우로 온 트랭크스. 오공과 트랭크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북쪽 빙하지대로 장소를 옮깁니다. 도와주러 가자는 손오반과 레벨이 달라서 방해될 거라는 크리링. 치치가 나타나서 신경쓰지 말고 내일 있을 학원 갈 준비나 하라고 합니다. 공부랑 아버지의 목숨 중 뭐가 더 중요하냐고 패트 때려버리는 오반이. 결국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가만히 있다 봉변당한 크리링. 치치는 빨리 따라가라고 합니다. 한편 이곳은 닥터 게로의 연구실. 마지막 캡슐이 열리고 인조인간 13호도 깨어납니다. 한편 안전한 곳으로 스테이지를 옮긴 이들. 장소를 옮겨도 노멀 상태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싸움 도중 13호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질문에 대답해주는 13호. 닥터 게로가 만든 게 아니라 그의 복수심이 담긴 컴퓨터가 만들어낸 인조인간들이라고 소개해줍니다. 자기들의 목적은 손오공뿐이지만 손오공을 감싸주면 다 죽이겠다는 인조인간들. 생각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13호. 공격 한 방으로 날려버립니다. 오반과 크리링은 진작에 도착해 있었지만 레벨이 안 맞아 살인은 중. 메카 프리저를 두부처럼 썰던 검수를 가볍게 막아내는 14호. 2대1 다굴에 숨도 못 쉬는 트랭크스입니다. 고전 중인 손오공을 구해주는 누군가. 바로 베지터였습니다. 너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아닌 인조인간 따위에게 죽게 할 수 없다는 츤데레 베지터. 키가 작아 슬픈 15호. 키가 작은 사람들끼리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로써 각자 1대1이 된 전사 일행들. 인조인간들이 자꾸 옛날 데이터 가지고 전투를 개무시 발언하자 열받은 3명은 드디어 초사이언으로 변신합니다. 14호 15호에게 복수를 시작하는 이들과 다르게 13호는 강적이었고 결국 아버지를 도와주는 손오반. 13호는 손오반을 공격하지만 누군가 구해줍니다. 역시 오반이를 구해주는 건 피콜로뿐. 15호에게 최후의 힘을 짜내보는 베지터. 베지터가 진 줄 알았으나 15호는 머리가 떨어지면서 터져버립니다. 한편 트랭크스도 14호를 마무리. 하지만 혼자 남은 13호는 14호와 15호의 남은 부품들을 흡수할 수 있었고 흡수해서 합체 13호가 됩니다. 흡사 인조인간 초사이언 같은 느낌. 순식간에 트랭크스와 제일 먼저 나대던 베지터를 처리. 뒤늦게 피콜로도 나서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오공의 알까지 깨버리는 합체 13호. 근데 진짜로 알이 깨지는 효과가 넣어져 있었습니다. 애초에 목표 자체가 손오공뿐이라 혼자 열심히 맡고 있는 손오공. 열받은 크리링이 덤벼보지만 손오반 덕분에 목숨은 살았습니다. 그래도 손오반 빼고 다 리타이어된 상황. 제일 많이 맞았는데도 혼자 원기옥을 준비하는 손오공. 13호가 방해해보지만 손오반이 대신 맞아줍니다. 이대로 쓰러질 수 없었던 베지터도 끝까지 카카로톤 내 차지라고 말하면서 도와줍니다. 이번엔 베지터 대신 트랭크스가 시간을 끌어줍니다. 20년 후의 미래엔 네 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공씨에게 오늘 죽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트랭크스. 모두의 희생 덕분에 어느새 이만큼이나 모여버린 원기옥에 쫄아버린 13호는 반격을 시도해보려고 하지만 피콜로의 백스플래시로 막아냅니다. 다가면서도 초사이언의 힘을 보여주라는 피콜로. 손오공은 원기옥에 초사이언의 힘까지 더합니다. 하지만 원기옥은 순수한 마음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사악한 마음이 있는 초사이언의 기술로는 원기옥은 무리라고 크리링이 말합니다. 원기옥을 쏘려던 게 아니라 자신의 몸에다가 흡수하는 손오공. 상당히 세 보이는 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3호를 원기옥이 아닌 주먹으로 뚫어버리며 죽여버립니다.
13호마저 죽게 되자 멈춰버린 닥터게로의 컴퓨터.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었고 무사히 지구를 지켜낼 수, 아니 노렸던 건 손오공 뿐이었으니 손오공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행복해하는 전사들. 이번엔 쿨가이 2명, 피콜로 베지터를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Z 극장판 8편에서 만나요.